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기도 했었고 다른 사람과 친해 보이면 왠지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용기로도 바뀌고 질투로도 바뀌고 때로는 외로움으로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김연경 심리여행 에세이 사람 풍경에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순간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심리학 정신분석적인 시각에서 소개합니다. 사랑의 행위 속에는 고문이나 외과 수술과 아주 흡사한 것이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책에서 이 구절을 만났을 때 나는 아주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의 고통에 대해 그렇게 잘 비유해둔 말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의식의 서랍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입하는 순간 내면에 있는 사랑의 원형, 엄마와 나누었던 최초의 사랑이 따라 나옵니다. 동시에 그 시기에 경험했던 분노, 불안, 공포, 좌절, 시기심 같은 감정들도 열린 무의식의 서랍에서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그 감정들의 진짜 근원을 모르는 채 우리는 대체로 현실의 연인에게 자기 내면의 분노, 불안, 의심, 질투를 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위력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면으로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감정을 넘어서서 계속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으로 통합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한 사람을 아름답게, 자신감 있게, 성숙하게 만드는 이유 역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성과일 것입니다. 사랑만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인간 정신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정신분석은 사랑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이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은 현대인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사랑과 성의 병리적이고 중독적인 성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병리적, 중독적 사랑 대신 친밀성을 근간으로 하는 합류적 사랑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합류적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자아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즉각적인 희열을 욕망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헌신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관계 내에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기보다는 상호성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의 욕망을 벗고 여기서 융합의 욕망은 엄마와의 행복한 공생관계를 꿈꾸는 유아기의 환상을 말합니다.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의 욕망을 벗고 상대방의 안녕과
성장에 관심을 쏟으며 상대방을 그냥 내버려 두는 초연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전 친구와 이야기 중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감정들이 추억 속에 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다는 것이었죠. 음악이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은 기억을 불러오는 것 같다고 말이죠. 오늘 내용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유아기 시절에 엄마와 교감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때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이 성인이 되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그 사랑의 감정과 함께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함께 올라온다면 엄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죠. 엄마 때문이 아니죠. 어느 누구라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처음부터 느끼고 받아들이고 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사랑이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라고 하고요. 또 어디선가 듣기로는 세상엔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사랑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온전하게 그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박혀있는 개념들을 알아채고 씻어내면 조금 더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는 것을 내려놓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미지의 길로 이끌려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뚱딴지 같은 소리였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